저는 세월호 돌아갔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짝퉁 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광고를 보고 제가 웬만하면 짝퉁 게임을 요즘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레전드 거의 한문천님 TV급으로 레전드 계속 갱신하니까 웬만한 짝퉁 게임은 재미도 없어. 무한의 영웅이라는 게임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런 게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짝퉁 게임들은 생겼다가 다시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현질 해봤자 돈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그거 김지원 유튜브 시청자라면 다 아시겠죠? 예, 그거 미리 경고하고 가는 겁니다. 하이! 아카네 맞았다! 출격! 이거 이 게임 하면 그건데? 그 양사냥 웹게임에 맨날 이렇게 시작하거든? 이거랑 잠깐만 웹게임 아무거나 들어가보자. 거의 비슷한데? 뭔가 거의 비슷한데 그냥? 똑같은데 이거 그냥? 와... 이거 오버로드잖아. 제가 10덕이 아니라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는데, 이 오버로드라고 이거 이 세계 게임물 약간 여기 오버로드라는 게임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마지막 보스 거의 겁나 센데 거기 게임에 갇혀버리는 약간 그런 애니 아니야 이거? 뭐지? 한번 봐보자. 일단 영웅이 누구누구인가 보고 싶은데 딱 봐도 개 짝퉁 게임 이 표절 이거 캐릭터도 마음대로 가져왔을 것 같은데. 뭐야 제나타 아니야 얘? 뭐야 얘 블리츠에 나오는 이치고 아니야? 이름 참백으로 해놨네. 아스나? 나의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소드 아트 온라인에 나오는 아스나 짱 아니냐는? 얘는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냈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제보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제가. 게임 썸네일 이거 램짱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램짱. 와 램 팬아트 도용이야. 심지어 팬아트를 도용한 거야? 와 이거 문제가 많구나 얘네들. 영웅 생겼다. 한번 봐볼까? 뭐뭐 있나? 도감 사이타마 원펀맨의 사이타마. 사이타마 맞지 이거는. 그럼 미카사 짱. 미카사 겁나 예쁩니다. 예. 공주 전화? 아 미쿠야 얘가? 이걸 바로 알아본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십덕이라고 오해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십덕인데. 천사수? 이거 디지몬에 나오는 아니야? 엔젤몬이잖아 얘. 정상수 말고요 천사수. 얘는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리바이 아니야? 리바이 반장? 니어? 얘 거기 나오는 애잖아. 니어 오토마타에 나오는 애잖아 얘가. 니어 젠? 고요함 즐기기 승하의 도 마법구를 목표 아군의 어깨에 놓아 생명력이 가장 적은 유닛. 아 이건 똑같네. 쟤는 세상을 떠돌며 영원 승하를 도로 찾고 있는 사이보그 승려다. 야 오버워치도 백김 당했어? 무적 베어? 아 쿠마야 쿠마? 원피스에 나올 것 같은 애야. 이건 진격의 거인이고 진격의 거인 따라온 거고. 에스더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다 뭐 어디 베낀 건가? 어? 이거 그거잖아! 자간의 샤나잖아. 이거 자간의 샤나! 작안의 샤나!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제 띵작 애니에요. 이거 10덕 애니가 이거 제 띵작 애니에요. 어? 이거 블리치 이치고잖아. 이거 무슨 모드 아니야 이거? 야 블리치도 재밌게 봤었는데. 조타로? 이거 생각하면 조조 아니야 조조? 조조? 헉 이러고 있네. 아유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조조님 좋아해. 조조 좋아하시는 시청자분이 있어가지고. 황금의 정신 계승장주 하나로 보기에는 차가우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반항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치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평소에 무정하고 차가운 사람 오해받는다. 이거 맞아요? 아 네 맞다고요? 아예 스토리도 가져왔네 그러면은. 아 램짱 반갑다능. 램짱 어서 오라는. 탄지로? 탄지로래. 겁나 기멸의 카날입니다. 탄지로 근데 살짝 뭔가 다른데? 좀 애가 염색했네. 에드워드? 강연? 강철의 연구술사? 에드워드 오빠 에드워드 오빠 에드워드 오빠 에드워드 아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PTSD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세요. 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아시는구나. 이거 겁나 웅장합니다 여러분들. 아 가일이 진짜 옛날에 재밌게 봤었는데 제가.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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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시호인? 시호인은 누가 얘는? 일조류? 일조류는 누구야 얘는 또? 키리토? 아시는구나 키리토. 소드 아트 온라인에 나오는 애입니다. 키리토! 하면서 이제 두 개의 검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거 공략 던전을 공략해가는 그런 주인공이죠. 겁나 재밌습니다. 아스나? 아스나? 아무리 옛날 여자친구라 그래도 내 여자친구를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다니 용서 못해. 전여친은 아무리 전여친이라 하지만 좋게 끝났다고요.
츠나데? 츠나데 목소리 맞는 것 같은데? 츠나데도 나와요. 나루토 츠나데도 나오네. 나무님 마을 출생 뭐야? 전설의 3닌자 중 홍일점으로 전설의 3닌자 뭐가 나도 알 것 같은데? 혹시 뭐 오로치마루라던가 지라이아인가 뭔가 알 것 같은데? 반반! 카카시 아니야? 나무님 마을이야. 눈을 이용해서 수천 가지 인수를 카피하는데 이 카카시네. 반반은 뭐야? 뭐 반반치킨이야? 흑마수리검 카피닌자 자전 4절! 4절하네 이 게임? 뭐야 이거? 이거 아바타 아앙의 전설 아니야? 이 새끼 아니야? 아 다른 애야? 얘랑 다른 애야? 아앙의 전설 아바타 아니야? 아앙! 아 갓오브워에 나오는 애예요? 배간? 히나타 말하는 거야? 설마 히나타? 나무님 마을을 세워놓고 명문가라 부르는 종가의 장녀로. 아니 이름이 얘가 쓰는 스킬이 배간이지 얘 이름이 배간이 아니에요. 똑바로 뱉기던가. 그러면 나루토 이름은 어? 나선 아니에요? 카카시 이름은 네절이고 사쿠라 이름은 걔는 뭔 스킬 쓰더라? 불주먹 에이스? 불주먹 에이스 에이스 죽은 거지? 살아났네 다시. 빨간 머리? 이름이 빨간 머리야? 그럼 난 검은 머리냐? 그럼 돌리형은 대머리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이 대표해서 돌리형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누구야? 빨리 누구예요 얘? 아니 누구예요 얘는 대체? 페이트? 길가메시? 아 얘도 페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애인가 봐 얘도. 어 얘 걔 아닌가? 어느 마술의 초전자포 맞아. 어느 마술의 초전자포에 나오는 맞아 미코토 맞아. 얘가 전기 능력 쓰잖아. 아, 알고 있지. 아서왕? 아 페이트예요? 아 세이버구나. 아 어디서 많이 봤댔네. 페이트에 나오는 세이버구나. 잔다르크? 페이트에 나오는 잔다르크라고요? 아하. 어우! 세일러문 아시는구나! 세일러문 겁나 유명하죠, 세일러문은! 오버로드? 세쇼마루? 카카로트? 하데스? 데스나이트?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도 벗겨놨다 그쵸 여러분들? 추격을 해보자.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싸우는 거야? 뭔 재미로 하는 거야 근데? 우와 원펀맨 개쎄 사이타바! 나 죽여 죽어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웬만하면 다 지금 봤는데 사실 그냥 양사냥 그 자체입니다. 뭐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시거나 그래도 될 것 같고 막 현질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비추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의 자유긴 하지만은.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캐릭터 뭐뭐 있나 보는 재미? 그것도 내 유튜브로 보면 되지.